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작은 옹달샘인데 물도 잘 나고 또 여기는 이제 미나리도 조금 커서 이제 겨울에도 잘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고라니가 와서 물도 먹고 오리들이 이제 물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깊은 수렁이라 수심은 낮아도 한 뭐 1m 50 정도 이제 푹 빠지는 데라 이제 미꾸라지 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미꾸라지를 조금씩 잡아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미꾸라지도 크고 또 미꾸라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다 어망을 4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어 같은 거 송사리 들어가는 그런 조금 중간짜리 어망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만 잡는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미꾸라지 어망 조그만 거를 2개를 넣어서 합 4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왜 4개를 넣냐면 그동안 이제 한두 개씩 넣어서 이제 여러분께 그 미꾸라지 잡은 걸 보여드렸는데 과연 요 조그만 샘에서 과연 미꾸라지가 얼마나 있나 오늘 한번 제가 4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4군데가 다 잡혀서 얼마나 잡힐 수 있나 과연 여기 이 샘에서 그동안 미꾸라지 조금씩 키우고 사료도 주고 해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오늘 미꾸라지를 과연 어망 4개에서 다 들어가서 얼마나 잡는지 한번 제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개사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뿌려주면 한 2, 3일만 있으면 다 먹어가지고 이제 사료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밭돌 같은데 논돌 같은 데서 이제 웅덩이 물고 있는 데다 어망을 넣어보면 미꾸라지가 몇 마리씩 잡히면 미꾸라지가 그 사료 같은 걸 못 먹고 이끼하고 물만 먹어가지고 그 미꾸라지가 굉장히 말로 있고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꾸라지를 키우려면 또 미꾸라지가 또 이제 산란도 해서 미꾸라지 새끼도 이제 키우고 그러려면 사료를 가끔씩 줘야 돼서 이제 깨 그 방앗간에서 깨 껍데기 벗긴 거하고 깻묵하고 어떤 데는 게사료 이렇게 세 가지를 가끔씩 주면은 이 미꾸라지가 더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꾸준히 많이는 못 줘도 가끔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건져보게 되면 또 내일은 또 날씨도 굉장히 춥다 그래서 영하 2도까지 된다 그래서 원래는 내일 건져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여기 넣은 지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양이도 가끔씩 여기 저번에 어망 찍을 때 미꾸라지를 이제 그 건져 먹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미꾸라지를 이제 가끔씩 건져 먹으니까 제가 여기 내려와서 영상 찍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건져 보면 먼저 저기 저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건지자. 저쪽에 조금 넣어야지. 이게 얕아 우예가 가시가 까시가 이거 저기 까시는 꽃집분 까시 미나리 잘라먹고 넣었더니 너 무겁다. 개사리가 다 풀어졌네. 뭔가 이렇게 꿀틀그려. 우렁도 들어가고. 붕어도 들어갔네. 붕어. 그만 넣을 수 있다. 아이고 이제 무엇이가 붕어 봐. 붕어도 한. 이게 진짜 토종 붕어인데, 그지? 이쁘지? 아이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우렁도 들어갔네. 이거 봐 우리나라 토종 우렁이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큰 건데 붕어 또 들어갔다. 둘 들어간 거 같다. 가볍다 이건. 조금 들어갔네. 큰 게 많네. 새끼 붕어죠. 아유, 듣기로 해야 먹어.
이번엔 별거 아니오. 여기 하나 영점 미꾸라지 이제 어망 저쪽에다 가시다 누봤는데 어이구 잘 가지고 왔네.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 눈만 누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안 나오네. 좀 깊어서 그런가? 건져 먹어봐 너도. 네 엄마는 건져 먹어. 하나 이제 하나 남았어. 네 엄마는 건져 갔어. 여기 하나. 여기 많이 들어갔나 두 개? 더 많이 들어갔지. 어우 붕어 큰 게 와서 들어갔어. 이게 표정 붕어 아니야 이거. 소정부가 막 잘생겼어. 지금 이제 네 개를 넣었더니 잡기는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미꾸라지가 다 잡지는 못하고 조금 남았을 테지만 그래도 네 개를 넣으니까 그래도 한 번에 이게 많이 잡았는데 이 정도면 한 두 사발은 되나? 두 사발 넘지. 응? 역시 저기 사료도 주고 좀 키운 보람이 있긴 있네. 미꾸라지가 좀 그 큰 거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런 거는 엄청 큰데 이거. 이런 건, 어우. 어, 이런 건 진짜 크다. 개구리도 여기 있다. 맨날 어망 두 개씩 넣다가, 요번에는 네 개를 넣어봤더니, 두 개는 좀 많이 잡히고, 두 개는 좀 덜 잡히고 그랬는데, 저 붕어 새끼가 몇 마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참붕어가 한 두 마리 큰 게 들어갔고요. 우렁이 몇 개 있네, 우렁. 이 우렁, 요 좀 큰 것도 있네. 여기 하나 또 있네. 이 우렁도 나중에 이제 퍼지겠는데. 네 개. 야, 일로 와. 야, 건져 먹어봐, 야. 먹어, 여기 있다. 엄마가 먹는데, 너는 뭐 먹는 거야? 이거 찍었어? 갖다 이제 도로 넣어줘야지. 건져봐. 잘 찍어봐, 얘 가져가면. 야, 건져가. 죽었는데도 이제 먹긴 하지, 이쪽에. 야, 아까 있잖아, 거기. 미꾸라지 건질려나 봐. 미꾸라지 여기 있어. 어이구야, 큰 거 건졌다. 먹어. 야, 갖다 넣게요. 야. 지금 물론 큰 것도 해먹을 수 있는 정도가 있긴 있는데 더 많이 키워서 여기다 좀 미꾸라지 좀 많이 살게 다시 쏟아주겠습니다. 쏟아주면. 이제 지금보다 이렇게 다 커야 되는 장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잘 자노. 이런 것도 새끼들은 큰 놈들은 많이 있어. 이런 것도 새끼들은 많이 컸네 그래도. 응? 내가 쏟는다 봐봐.
이런 대사로 여기다 쏟아주면 오늘은 저녁 때 여기다 미꾸라지 키우는 곳인데 그동안에 엄마가 한 두 개씩 넣어봤는데 이번에는 큰 거 두 개, 조그만 거 두 개, 네 개 넣어봤는데 여태까지 잡았던 중에서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마가 미꾸라지를 잘 먹네. 새끼는 아직 시기 뱉기 못 먹어. 엄마가 세 마리 다 먹었어.